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입니다.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죽기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곧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깨우시고 오늘 또 생명의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는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나 찾아오지는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견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굽어 살피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못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제가 쓰고 함께 설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2.5단계 관련해가지고 사실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 연말을 보내야 될까. 크리스마스 때도 못 모일 것 같고 아마 송구영신 때는 감사 가능하면 좀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이 나가고 광고도 나가긴 하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또 일찍 끝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집에 돌아가서 다 텔레비전 보고 뭐 영상 보고 이러다가 또 다 가겠구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한 2주 동안 성경 신약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스케줄을 짜고 또 우리 박지훈 목사님 사모님이 녹음한다 그랬죠. 성경을 직접 읽어서 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녹음도 하고 하면서 준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은 2주 동안 우리 뭐 이미 신약 성경 통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에 동참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통하여 말씀으로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시작부터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진짜 따뜻한 사람이구나.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뭐 본인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항상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많은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이 베드로의 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언어부터 다른 겁니다. 오늘 한날 우리 언어를 좀 점검해 보시고 사랑 가득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류민하고 나그네의 특징은 어딘가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짐이 많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다녀요.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 한 800km 정도가 되는데 영적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800km를 그냥 걷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800km 걸으려면 하루에 40km 걷는다 쳐도 뭐 빨리 걷는 사람이겠죠. 최소 20일 이상은 걸어야 되고, 그래서 넉넉하게 한 달, 더 길면 한 달 반, 두 달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영적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짐을 싸요. 한국에서 이 짐도 싸고 저 짐도 싸고 막 짐을 싸갖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들으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800km를 걸어가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싸는데, 그 앞에서 하루만 걸어봐도 또 버릴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건 많이 짊어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버릴수록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맥시멈 라이프, 가능하면 많이 가지려고 또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끔 비유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생의 순례자이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평생의 순례자.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류민, 나그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그것과 영적인 건 항상 반대 자리에 위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많이 갖는 것과 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너무 참 좋을 텐데, 영적인 것은 항상 내 소유, 내 정욕, 이런 것과는 철저하게 반대적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영적 사도인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꼭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을 지나고도 2021년을 계획하면서 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소유욕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내가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영혼은 죽더라고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정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흥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더니 이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미국은 한국보다 목회하는 상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조금 괜찮은 게, 개척을 해도 소문만 잘 나면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깨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꾸 옆에 교회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교회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안에, 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다른 데가 깨져서 우리 교회 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거 기뻐하실까? 남의 교회가 깨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엄청 자기 교회가 좋은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는 다른 교회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교회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좋으면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가 좋다, 물론 좋은 거 자랑해야 되겠죠. 근데 더 자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저녁에 읽고 잤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지 않겠냐,
자기가 자동차가 너무 좋고 즐거우니까 아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차를 계속 맨날 얘기하고 다닌대요. 얘기를 하면 막 멈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좋으면, 예수님이 좋으면 막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말하고 다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제해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면 나타나는 일이 어제 읽었던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 내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도 베드로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날 것이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때는 모함도 하고 어느 때는 비방도 할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선하게 하는데 나는 악하게 하니까 그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12절 끝에 보면 오시는 날에 또는 심판하는 날에, 우리는 심판해 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시는 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겠냐? 악한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한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비방하고 시기하고 왜곡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겠냐?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아 그럼 그때 가서 이미 다 회개하고 새롭게 살면 되지, 근데 그날이 언젠지 모른다니까요. 어느 순간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쯧쯧쯧 혀를 찬다면 참 비참한 일이지 않을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싸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에요. 1월 달부터 레위기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17장부터는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공동체, 인간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결국 1장부터 16장은 하나님 사랑,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사랑, 십계명을 다시 풀어 설명한 이야기가 결국은 레위기더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다. 자기 사랑은 맨 마지막인데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앞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순서가 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받게 하십니다. 이 원칙으로 잡고 가야 되거든요.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제도를 만들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왕들은 어떻게 하나, 악한 법을 막 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이유가 있는, 그 왕이 세워진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를 위하여. 세상 법이 얼마나 귀찮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나왔는데요 머리를 감고 이렇게 쭉 해서 나와가지고 신호등에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추워요? 그런데 신호등이 또 금방 바뀌어가지고 바뀌려면 한참 걸리더라고요. 앞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빨간 신호인데도 걷는데 저도 건너고 싶어하는 싶은 유혹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머리는 시리고 얼른 갔으면 좋겠는데 신호등은 안 바뀌고. 근데 주를 위하여 세상이 만들어놓은 법과 질서를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추우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리라는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을 행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계속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다,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면 인류는 벌써 망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단번에 없어버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보 같은 짓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으셔서. 결국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너희들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악한 자들의 말을 딱 다물도록 만들어줘라. 민망하도록 만들어줘라. 이게 로마서로 가면 너희들이 그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갚아서 그들 머리, 악한 자들 머리 위에 숯불을 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민망하도록 만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다 앞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 선을 행하여 악을 말하는 사람들을 민망하도록 만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이고 원칙이다. 17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를 이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만약에 돈을 줬는데 이 아이들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전 그러면 더 맡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 돈을 제대로 못 쓴다, 그럼 얼른 회수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잘 쓰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시간과 돈과 어떤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만한 그릇이 되라고 자꾸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맥주 감사 헌금도 그렇고 추수 감사 헌금도 그렇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헌금해 주시고, 또 그 헌금들이 비전교회 세우는데 그리고 레스보스 섬 난민 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잘 써서 그런지 잘 채워주셨어요. 분명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웠던 예산의 거의 85% 정도는 충분히 채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예산 보니까요 작년 예산 대비하면 거의 90%, 코로나 때 그 정도 했으면 정말
감사한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느냐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 자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자유, 밥을 먹을 자유, 누구를 미워할 자유, 누구를 시기할 자유, 누구를 사랑할 자유, 누구에게 감사를 고백할 자유, 자유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오늘 16절 말씀에 자유가 있는데 악을 가리는데,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주인에게 순종하란 말이 뭐 이거는 그냥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까다로운 자들에게. 참 어려운 말이죠. 까다롭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빙벤트, 구부러진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트위스트, 뒤틀린 사람. 주인인데 막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심지가 막 뒤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저런 사람은 우리가 심판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할 테니까.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세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래요.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받으면 못 참습니다. 아니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냥 참고 인내해라.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환경 가운데 있다? 괜찮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부당함을 못 참아요. 내가 나서라도 막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칼을 써서라도 이 부당함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과정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은 순복하라고. 주인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주인을 하나님께서 고꾸라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막 무너뜨리면서 막 칼을 가지고 암살하고 살해하는 일들,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와요. 또 하나는 이유 없는,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이 나중에 뭘 칭찬하겠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선을 통하여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지금 고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수신자의 이 상태가 어땠냐면 고난받는 공동체였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런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어요. 우리에게만 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어요. 소유욕도 없으셨고 영혼을 위해 사셨고 온 인류를 위해 사셨는데 그가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막 너 이 자식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싸웠냐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을 묵묵히 당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끊임없이 수치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패한 것 같았으나 승리한 자로 만들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어보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야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부당한 일, 내가 죄가 없는데,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런데도 그냥 묵묵히 당해주셔도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주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근데 우리는 막 말을 하고 싶고 뭘 막 꺼내고 싶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이걸 제어해주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그러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제어가 되거든요. 사실 마스크를 왜 쓰라고 했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굳이 막 마스크까지 쓰라고 하나, 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크릴 설치하면 괜찮지 않냐 이야기도 해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러면 그냥 순종해 주는 겁니다. 불편하긴 엄청 불편해. 이제 물도 못 마시겠어요. 앞으로 주일날은 더 오래 설교해야 될 텐데 불편하겠다. 근데 하면 되죠. 그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일도 아닌데 하자. 그게 부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상태로 설교하니까요 안에 더 끌어오는 게 있어요. 더 많이 전하고 싶고 더 뜨겁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구나. 여러분 부당하다고 항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정당한 절차를 밟는 건 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왜 그럼 무조건 우리가 당해야 되냐.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건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주님 앞에 울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없으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왜 눈물을 그렇게 막 쏟아내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증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정신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말고는 없어요. 바라기는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르게 가고 있었는지 지나고 보면 우리는 부당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때로는 우리가 부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때조차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좀 울분도 나타내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저 사악한 인간들은 좀 없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억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은 주님이 승리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억울한 중에도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만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늘의 가운데 이곳에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향한 그 기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 길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잘 못 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권위와 권력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 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당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법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법들인 것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잘못된 자유의 남용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봤는데 어찌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선언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날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길 걸어가는 은혜와 즐거움 유련에 살아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남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이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권세입니다. 필요합니다. 주님 이기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 땅을 주님 사랑하셔서 이곳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부으시고 있나요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할 수 있도록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비와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있나요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깨닫게 하시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설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향한 아버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있네요. 주옵소서. 영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 연약함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시간 주님 주님 인도여 주님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